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공유해 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래도 보이는 사물이 많아서 이런저런 뭐 집안일 보고 또 주변 환경 보다 보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깊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새벽이면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많아서 그러시죠? 고민이 참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주급과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죠. 예, 문을 닫고는 있는데 렌트비는 나가야 되고 최소한의 유틸리티 빌도 나가야 됩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민이 덜 하시겠지만 그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공장을 가동시켜야지만 하반기 때 내년에 계획을 잡으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화가 나실 일이 참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좀 화가 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받고자 하는 1200불 정부 부양금 나온다 해서 지금 대부분 많이들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차 싶어서 작년 재작년에 세금 보고도 못했고 또 나름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 보고를 못하시는 분들을 작게 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 내용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또 내가 그거를 어디 가서 상의를 해야 될지 그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IRS나 그 외의 주정부 Unemployment Insurance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자니 접속도 잘 안 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엉망이고 또 접속을 했어도 내가 마지막에 스테러스를 체크 보면 밸런스가 제로로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정부에서는 때때로 발표하는 게 업데이트 하겠다. 시스템이 폭주인 상태니까 기다려달라. 곧 업데이트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1200달러를 받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500달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 렌트비와 유틸리티, 자동차 리스, 핸드폰비,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내고 나면 벌써 이번 달 말일이 가까우는데 다음 달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SBA 론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론마저도 소식이 깜깜합니다. 자,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제 발표에 의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 씁쓸한 얘기를 했죠. 입금을 시키는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해서 1200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나마 체크도 이번 달 말부터 발송이 시작이 돼서 다음 달 중순이나 늦으면 두 달 후까지도 받게 되게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이 먼저 우선순위로 말하고 또 우선순위로 받게 돼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가는 체크의 시그니처 란에 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체크 발생 발행에 대한 내용도 며칠 또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민은 1200불마저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언제 나오나 왜 저 사람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안 나오나 난 과연 나올까 이런 기대감에 벌써 한 달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체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을 더 들여서 대통령의 사인마저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낙심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 또 주정부로 그 펀드가 나가면서 주정부마다 Unemployment Insurance라든지 Emergency Assistant Grant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참 씁쓸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랜 동안 봐오신 분들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Emergency Assistant Grant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은 내용에 대한 이메일 내용이 Pending도 아니고 Waiting List에 올라간다 라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는 날 당일날 접수 시간 바로 접수를 했고 완전히 접수를 하는데 단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마감을 한 게 오픈 시간에 맞춰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Emergency Assistance Grant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주들도 심각한 지금 주들도 그런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이 되어 있는 버젯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1,400개 업체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뉴저지의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1,400개밖에 안 되나요? 몇십만 개죠. 그러면 1,400개 업체만 미리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빨리 한 사람만 되고 만다는 거죠. 1,400개 업체가 그란트로 받을 수 있는 전체의 주 예산은 500만 달러밖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400개 업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금액에 지원한 업체는 3만 5천 개 업체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원한 업체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한 업체만 선택해서 그나마 주려고 한다 그러면 500만 달러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예산은 1억 1천만 달러 가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죠. 또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었던 여러 가지 SBA 론 중에서 5 years 동안에 0% interest가 있는 그런 론도 있었습니다. Emergency Assistance 론이죠. 그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는 게 1,0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개 정도 업체밖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몇만 개 업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000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회계사님들도 바쁘고 어렵게 SBA 론의 인트레스가 제로인 부분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개의 업체밖에 할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400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 업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1,000만 달러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1억 9천만 달러가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정부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정말로 서민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처리인지가 참 의아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 같은 경우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대도시이고 물류와 많은 세금과 각종 혜택이 생각보다는 적은 주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긴급재난과 우리가 어려울 때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행정처리를 보면 참 헛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긴급자원에 대한 대출과 또 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집행할 생각은 없이 대기업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어필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스몰비즈니스의 전체 개수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책정을 작게 해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황당한 부분은 지금 1,200달러를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은행 어카운트가 변경이 됐거나 내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어카운트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이렉트 디파짓도 못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irs.gov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의 인포메이션을 수정할 수 있게끔 또한 unemployed insurance에 대한 내용에 내가 social security 넘버를 잘못 넣었다거나 주소 지지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상에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불만과 아우성을 하고 있으니 부랴부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형태, 내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발표된 사이트, 정부 사이트와 또한 내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면 뭐할까요? 그쵸? 정보 수정을 하고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금전적인 정부의 혜택이 미약하고 내 순서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사태가 굉장히 길게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들은 계속해서 익스텐드 되고 있고 각종 시험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거나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게 문은 닫아야 되고 사업체는 열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고정적인 돈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비일들이나 내용들을 다 웨이브를 시켜주거나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보다는 전부 다 디퍼입니다. 연기죠. 네, 연기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가서 피니쉬가 돼야 되는 데드라인 때는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벌어야지만 나오겠죠. 생계수단과 수익과 재무와 또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내가 벌어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주는 정부의 돈마저도 그거를 가지고 순간에 나의 힘듦을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돈마저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힘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그 관련되어 있는 정보 사이트들, 바로 15일날, 16일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항상 뉴욕 키다리쌤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